안녕하세요, 공수봉입니다. 오늘은 독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IELTS 빌딩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일단 문제 푸는 거에 대해 집착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문제를 푸는 거에 집착하는 게 맞죠. 왜냐면 정답을 맞춰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40개 문제 중에서 적어도 뭐 25개, 30개 사이 이상은 맞춰야지 그래도 뭐 6.0, 6.5, 7.0 이렇게 사이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고득점을 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나 영어 실력을 좀 향상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끝나고서는 자기는 뭐 6.5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스피킹이고 라이팅이고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버럴 6.0 정도라든지 오버럴 6.5 정도라든지 그 정도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리스닝하고 리딩하고 6.5, 7.0 받고 라이팅하고 스피킹을 6.0, 6.0 받으면 6.5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분들일 거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던 사람이고 영어에 관심이 그렇게 막 없거나 영어를 막 시금전폐하고 영포자 이러신 분들이 아닌 경우라면 6.0, 6.5, 오버럴 정도는 충분히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이상 점수를 받고 싶거나 유학 가서라든지 영어 실력을 정말 높이고 싶으시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지문을, 본문을 완전 빠삭하게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실력까지 만들면 되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대부분 지문을 보시면 이게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락만 보통 읽고서는 뜻 찾아보고 문제 풀고서는 그 다음에 답 맞춰보고 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겉핥기식 공부죠. 옛날에 수능 공부하듯이 하는 것처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실력 향상도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 파악은커녕 그냥 단어 정도 대충 외운 다음에 답 껴맞추기 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모든 문단 문단 단락단락을 다 꼼꼼하게 보고 구글 번역기 돌려보고 뜻 찾아보고 해서 내가 정말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1600년대에 배 건조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북극의 자연현상이라든지 그러는 거에 대한 현상이나 아니면 뭐 과학적인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 뭐지 그 건물 옆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키워가지고 뭐 해서 그 건물을 길게 높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식물을 막 해가지고 그 키운 다음에 그거로 이제 공기 정화도 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해한 걸 토대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런 정도의 깊은 이해를 해서 그 전체적인 문장 구조나 문장이나 거기 쓰는 뜻, 단어 이런 걸 다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한 단어가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완전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거를 못 찾게 되거든요. 사전에 써 있어도 그걸 몰라요, 결국에는.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어설프게 보거나 그럴 때는 이 뜻 이건데 이거 여기서 문맥이 이상한데 해서 찾아보면은 다른 뜻이 있어요. 저도 사전을 100%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완벽하게는 좀 힘들 수 있죠. 꼼꼼하고 완전하게 통째로 전체로 독해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을 대충 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몇 개 찾은 다음에 답 찍은 다음에 또 틀렸네 하고선 답을 찾은 다음에 아 이래서 여기 답이 있구나 해서 그 정도 이해도 해서는 7.0 이상 힘들 수 있어요. 스피킹도 그렇고 라이팅도 그렇고. 알겠죠? 기본적인 리딩 공부는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 집착을 엄청 많이 하시고 꼼꼼하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올라가요. 근데 그걸 토대로 스피킹하고 라이팅 점수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스피킹하고 라이팅만 했다 점수가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점수가 내가 왜 안 오를까 이런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단어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다 찾아봐야 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에 오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좋은 영어, 어려운 영어 이런 걸 좀 공부하고 싶을 때 타임즈라든지 사실 타임즈가 제일 어렵고 뉴스위크는 그렇게 어려운 느낌 못 들겠고 뭐 여러 가지 잡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솔직히 어렵긴 해요.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되게 아름답고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저도 한 문장을 거의 한 3분 넘게, 5분 넘게 그냥 새 생각을 해요, 계속. 아, 이렇게 썼고 이거 이거 무슨 느낌일까?
어떻게 이거 해석이 되는 걸까? 물론 뜻은 알겠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잘 쓰였고 어떤 문장구에 의해서 해석이 됐고 긴 문장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안 써보던 제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문장 구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영어가 늘어요, 당연히. 그리고 다음에 쓸 수도 있고. 알겠죠? 그리고 원어민들도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책에서 그런 문장 구조라든지 그런 표현들, 그런 절 같은 거를 익히는 거죠. 원어민이라고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Hey, how's it going? What's u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한국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해도. 근데 좋은 영어, 멋진 영어, 이쁜 영어 이런 거는 스스로 막 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나의 몸에서 막 뇌에서 막 이렇게 문장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보고 익힌 걸 토대로 그거를 활용하는 것 뿐이지 절대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했으니까 뇌에서 문장이 막 샘솟고 막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IELTS 리딩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See ya!